KT 기가 인터넷 가입자가 5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11일 KT는 지난 2014년에 국내 최초 도입한 기가 인터넷 서비스가 이달 초 500만 명의 가입자를 달성했으며 이는 국내 전체 기가 인터넷 가입자 점유율의 절반을 넘는다고 전했습니다. KT가 제시한 가입자 수는 국내에서 전체 인터넷 이용자 중 약 23%에 달합니다. KT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중 기가 인터넷 가입자 비중은 2015년 말 25.7%에 그쳤지만 2018년 말 65.6%로 3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하는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기가 인터넷 가입자 중 원지망 이용자 비중은 29%로 2015년도 대비 약 3배로 가파르게 증가해 왔습니다. 전범석 KT 인터넷 사업 담당 상무는 KT 기가 인터넷이 우리나라의 인터넷 환경을 진화시키는 역할을 하도록 차별화된 서비스와 기술을 지속 제공하도록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KT는 다음 달 15일까지 홈페이지에서 기가 인터넷에 가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500명을 추첨해 맥북과 문화상품권 등을 제공합니다.